땅 내버려요. 내버린다고요? 우리가 알만 먹나니까. 런지도 안 먹어. 런지도 저렇게 가, 런지도 안 먹고 땅 내버린다. 내가 불렀다. 원래 그 뭐나 그 뭐라 그러지? 그 머리가 맛있다고 그러던데. 머리. 나는 이제 뭐지? 어디 일단 불꽃은 모르겠어. 그냥 집에 딱 심을 거야. 어두일미라 그래가지고 뭐. 아, 근데 고대 대가리 먹어서 짱 내기래. 아, 가마솥 때문에 우리 이제 뜨거워지네. 이제 뱃살 풀어야지. 그래도 집이 뭐 온전하네. 그래 망가진 거 없고 오랜만에 올라왔는데. 뒤에 눈이 녹아갖고 눈물이 떨어지느라고 이거 처마 밑에 물이 많이 떨어져요. 한 4, 보자, 2년, 3년, 한 4년 됐잖아요. 저 손질 안 한 지가. 이걸 오래됐다, 저를 따라와, 건축은 안 보셨구나. 4년. 5년 벌써 넘었어. 가는 데가 그, 뭐, 오래됐구나. 작은 작년 그렇게 있죠. 어떤 걸요? 대는. 작년? 작년 그렇게 내가 견쳤다, 이거다. 작년 그렇게 했다고요? 그럼요. 저 내분 땅인 거 아니에요. 그건 비가 안 돼. 아빠 여기 저만 연세군요. 떨어지는데 비가 뭐 마당은 뭐 되고 떨어지는데 아이고. 이제는 눈이 안 올 테고. 올해는 밭에 뭐 심을 거예요? 예? 좀 이따가 심어야 되잖아요. 뜨신 바람 불면은. 또 심어야지 뭐. 전에 한참 지나 심어요. 거기 뜨면 거의 물어. 누가를 떼가지고 안 한식이 뭐 한식이라면서 한식 떼려면 한 좀 더 있어야 된다. 전에 한참 물었지요. 땅이지 말아야지. 땅은 안 되잖아요. 한 시간 아직 좀 더 있어야 돼요. 시간 나면 잊히지마도 안 돼요. 콘 커가지고 꽃대배가 딱 돼가지 안 된다. 잊히시면 뭐 저 우박 떨어지면 다 박살 나는데요. 그러게 뭐 막 꽃대 그 밭에 심어가지고 매장하는요. 하지 떨지마요. 하지요? 예. 콘 기다려야 되거든요. 하지면 너무 늦은 거지 뭐. 아니 콘이 늦어야 잘 늘리거든요. 이제는 썩한다는 말이기 때문에. 아니, 저 코 늦게 심으면 더 잘 열어요? 잘 열어요. 그러니까 이. 이건 처음 알았네. 그게 보리비 코가거든요. 저는 그 소린 처음 들었는데요. 코 늦게 심으면 잘 연다는. 보리가 그냥 뒤에다 그다 먼저 보시는 거. 오늘 그냥 이면은 이지 코 사왔다가 코 가거든요. 그게 지름이 안 돼요. 요가리 대가리 안 된다. 4월 달요? 얘는 종종 우린들 3, 4월 9월 막 가라거든. 저는 한 마리 가나 봐요. 그 한 가미 뭐 이게 뭐는 게 근데 근데 콩 심어놨다 쥐가 파먹으면요. 사람이 얻어먹을 게 없잖아요. 쥐가 다 파먹어. 쥐가 파먹는 것보다 가능하면요. 비둘기랑 딱 쳐먹어. 비둘기가 먹는다고요? 그럼 밭에 가면 쥐는 딱 죽이잖아요. 아침 되는 거. 내가 오늘 싹 깨쳐먹어. 그때는 저 참고 재미들어가지고 싹 깨쳐먹어. 이거는 부침개고. 전 두자 이게 안된 거 뭐야 이게. 이게 기름 너무 많이 붓다. 내가 뚫을 때까지 뭐. 기름 너무 많이. 아 이게 노랗게 꺼지면 더 맛있는데. 그러니까 이 기름 넣을 때 하면 그죠? 노랗게 가. 오늘 어르신은 오늘 올라오기 잘하셨네요. 오늘
올라와야지 거기서 못 빼게. 아이 그거보다도 날이 더 더우면요 올라오는 게 더 힘들다니요. 더울 때 올라오면. 그때만 매일 빠지면 더 무거워. 예. 그 전에 가다 온 게시가 그 아들들이 어째 뭐 그 연애가 준다. 그 연애방이. 그 연애 올랐지. 아니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전에 한다 했어. 예, 그래서 아 알았다고 내려간다고. 올라가는데 내주지 않으면 더 뭐지 더 누가 하느냐 하라네. 그래서 어제 그 전화했거든요. 예, 전화 왔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내려간다고 그래서 내려왔죠. 그래도 뭐 내 토요일에 온다고 들고 안 오지. 저는 며칠 있다가 한 이달 말쯤에 올라오시지 않나 그런 생각했지. 이달 말쯤. 왜 하고 제가 전화를 안 드렸었던 거지. 그렇게서 보니까는 자부도 만나고 친구가 안주도 잠들면 느낌 못 가지고 그런. 아니 어르신이 여기 올라오시면 여기서 임금인데 왕인데 거기 삼척 내려가면 왕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. 가다 놓으시니까 뭐 귀엽잖아요. 여기는 뭐 누가 뭐 뭐라고 뭐 말할 사람도 없고 뭐. 내가 한번 얘기했지만 그게 이장이 뭐 아들을 준다 투자로 했어. 그다음에서 나무를 몇 개 아 좀 이따 좀 타거든 집어넣어야지. 저기 아궁지 너무 꽉 찬데 자꾸 집어넣으면요. 근데 이 물이 넣으면 안에 넣고 물이 들터요. 물이 들터. 이제 내장은 안에다 집어넣어. 예, 이게 좀 좀 탄 다음에 이게 지금 아주 물이 꽉 찼어 저 안에. 그 안에 그 타이어 들어가지 안 들어. 예. 불이 너무 꽉 차갖고. 그래도 불이 잘 그리네요. 근데 온도가 내가 그린 사람인데 뭐. 아, 굴뚝에 연기 나가나 한번. 나가지. 안에 불이 타면 굴뚝에 나간다. 굴뚝에 연기가 나가나 한번 가봐야지. 불 하도 안 떼다가 오랜만에 불을 떼니까 이게 지금 몰라요. 아, 연기 자라. 연기 안 나가요. 그니까 방에 고래가 물을 다 빨아 연기를 다 빨아먹어갖고. 예. 아까는 나갔었어요. 아 지금 이게 불이 다 타버려갖고 알불만해서 그러나? 그래 연기는 장난놀이가 나가고. 이거 얘 안에 다가 빌려보고 안에서 장난놀이 가로 살아놓으면 뭐. 그래도 쥐가 그렇게 안 돌아다닌대요 보니. 쥐가. 쥐가 그렇게 안 돌아다녔어요. 방에 들여다 보니. 아, 쥐가 왜 막 떨어져가지고 방에 소재해야 되는데. 이게 타는 건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나 이게 붙인 게고. 어르신 새우 잡숴봐요. 새우가 맛있어요. 여기 새우. 아까 내가 먹어봤는데 쥐가 속에 가득 있는 게 약간 쥐가 못 먹었어. 껍데기 때문에요. 이게 뭐 몇 장이야 붙인 게가. 세 개 달라 했잖아. 세 장에다가 뭐 새우에다가 그 생각을 이상하고 그랬잖아. 많이 갖고 와봐야 다 먹지 그거 제가 조금만 달라 그랬지. 잘못하면 뭐야 두 개 세 개 먹으면 나는 요새 많이 안 먹잖아.